안녕하세요. 저는 이거 방귀인 거 아니에요. 허벅지야, 허벅지야, 마찰이. 나 억울하네. 라운드 거를 했었고요. 지금은 아프리카 TV에서 출단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코 수술을 할 거고요.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키스할 때 느낌 다 난다고요. 제 첫 남자친구가 코 수술했는데 느낌이 다 났어요. 그분은 실리콘을 넣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. 뭉개졌네. 누구한테 맞았냐? 이거 장난이고요.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를 낳아주신 거는 부모님이 성관계를 하셔서 힘을 안 하셔서 저희가 난 거잖아요. 누구나 다 쌍스럽게 네이버에 이렇게 한미모 써있는데 그걸 보고 검색하신 분들이 왜 이름 한미미유냐? 무슨 자신감이냐? 왜? 하고 싶은 말 해야죠. 난 이거, 이런 것 때문에 소속사에 소속이 안 돼. 아 그리고 나 한 맺힌 거 있어. 키스할 때 느낌 다 난다 했잖아요. 얼굴을 코박죽을 미리 해뒀어야 되는데 그 책 이제 찾으려 했는데 실패했거든요.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. 저는 당근 주스가 너무 먹고 싶어요. 수술을 하기 전에는 먹으면 안 돼요. 그렇게 말하니까 더 먹고 싶어요. 난 유독 더 심해. 이 청개구리 신부가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. 그러다 싸우시고. 제 친한 모델 언니가 이제 엉덩이 수술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빅 사이즈가 됐어요. 그냥 완전 핫방댕이.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. 되게 착하시다 기자님. 나 같으면 내렸는데. 되게 착하시다. 저는 운전할 때 빵을 안 해요. 왜냐면 제가 쭉쭉 빵빵이기 때문에 굳이 빵을 하지 않습니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왜요? 본인 혹시 속으로 빵? 혹시 뭐 대표님 죽빵? 빵 다 나오고 있어. 저는 지금 계속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떡 찐 게 제가 떡을 좋아하긴 하거든요? 다른 떡이요. 조금 짜증나네요. 어제 호박죽을 못한 게 한이 맺혀가지고. 아니 진심이에요 진짜. 내가 아 진짜 짜증난다. 조만간 내가 두 달래로 빨딱 받는다. 한 표. 뭘 바란다고? 빨간지. 수술하려고 술통 일부러 한 게 안 했어요. 어제 했는데요. 한 게 안 했어요. 왜 그건 안 했어요? 이거 그 심장 그거 해요. 아 진짜? 빨래집게 같은 거 꽂아가지고. 많이 안 해보셨네? 그쵸. 저는 빨래집게. 유경험자이기 때문에. 저 실밥도 혼자 뜯었어요. 서든하다 그냥 혼자 뜯었어요. 이렇게 살아 계시네요. 제가 아시다시피 좀 매립진 여잖아요. 써봐. 아니. 누구보다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 일명 그 우한 바이러스도 저희 집은 피해간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. 전국에서 두 명만 피해가요. 그 중에 하나가 한미모고 그 중에 하나가 점천수. 네, 생긴 게 들어와서 피한다? 저는 동나가 마려워요. 그리고 졸려워요. 빨리 주사를 맞고 싶네요. 미모님 지금 어때요? 긴장돼요?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안 자고 왔어요. 왜냐면 주사 맞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. 하얀 주사. 그러면 저희 들어오고 정빵자 하고 싶어! 여기는 좀 TMI인데요. 여기는 인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이뻐. 슬리퍼로 갈아 신고 나오시면 돼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뻐. 이뻐요? 잘못했어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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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으네요. 하도 길어가지고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마취 안 했는데 마취 한 거 같지?
한잔 하셨어요? 여기서 잘하고 싶네. 와, 무섭게 생겼다. 나만 찍어 이거. 떨려. 미호야. 아씨 무서워. 어때요? 오랜만에 또 수술 때 누우니까 감회가 새롭고요. 고쳐야 될 때가 더 되지 않았나. 수술 잘하고 올게요. 바이바이. 잘하고 오세요. 파이팅. 드디어 당근 주스를 드셨어. 이렇게 맛없어서 솔직히요 아까 저다 세척하고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실 분들이고 똑같이 고통을 나눠드리고 싶대요. 진짜 힘드네요 이거. 진짜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진짜. 와 이 정신에 차 끌고 집을 가려고 했었던데 막 그 허세 부렸던 과거의 나에게 지금 내가 한마디 한다면? 안미모한테? 날 깝치지 말고 살아라. 무슨 차를 끄냐 X새끼야. 이렇게까지 아파 뒤집어버리고 이 렌즈를 낄 수가 없어요 이거.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왜 이렇게 다 서걷해지는 느낌? 해봐 해봐. 죽을 것 같았대. 죽을 것 같았어? 해봐. 이런 거 하고자 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. 왜 아프다면서? 그러니까 같이 하자. 아코 주밥일 줄 알았거든.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. 너 코박죽이나 줬다는 거. 아 진심이네 진짜. 이제 코박죽은 자기 인생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해.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코박죽을 해야지 얘기를 낳죠. 저희 부모님들이 코박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. 침대 위에서 트월킹 나오고. 내가 맨날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. 코 수술하면 바로 남자친구 생긴다고. 다 뒤졌어? 안녕하세요.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? 계속 방송만 했어요? 진짜 방송만 했어요. 컴퓨터 바닥, 컴퓨터 바닥, 컴퓨터 바닥. 나머지는 이제 됐어. 그러니까 눈이 여기가 부어있어가지고 작업을 못 찍으면 너무 커 보이네. 하자, 원래 커요. 원래 커요. 하자 하고 와서 그럼. 어제 거 안 찍은 거예요. 코 리뷰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요. 코솜이 한 10가지 정도 들어있잖아요. 이거 뺄 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. 우주가 뽑히는 느낌이다. 우주가 통째로 뽑히는 느낌이다.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라고. 근데 이게 이렇게 지르셔야 돼요.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아 아! 아! 그러면은 덜 아파요. 이게 정확히 아! 마스크를 올려서 앞으로 내보내라니까? 아! 나중에 코 수술하시는 분 꼭 소리 질러보세요. 순간적으로 통증이 가해지면은 욕을 하면은 통증이 조금 덜 느껴진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어떤 것 같아요? 어, 깜짝이야. 어우. 중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일단은 등이 너무 따뜻해요. 아! 솔직히 벌써 자연스러워서. 오! 진짜? 오, 뭐야? 나... 근데 진짜 확실히 달라지긴 했는데?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르셨네요. 어떻게 박수 칠 수도 있는데 조용히 있어야지. 무서워가지고. 네. 일요일은 시간. 이분 날에는 남자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. 조심 들어가세요. 2주 후엔 네, 예쁘신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. 빠이빠이.